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패티 존. 네. 예, 되게 묵직한 녀석이 왔습니다. 내 생각에는 얘는 크기만큼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오, 우선 되게 무겁고요. 뭔가 딜레이 느낌 나는 그런 무거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오, 딱 이펙터로 봤을 때 아, 얜 진짜 기계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가 딱 그렇네요. 네. 자, 우선은 페달 두 개 있고요. 노브가 엄청 많고요. 이 와중에 토글 스위치가 다섯 개나 달려 있어요. 다섯 개. 네, 이거 무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930g. 거의 1kg죠. 야, 지방 1kg가 이 정도 무게란 얘긴가? 오, 진짜 그렇네요. 자, 이게 스테레오로 뽑아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운드 보면은 드라이브가 두 개 있다 보니까 뭐 듀스톤 그런 느낌의 그런 페달입니다. 그러면은 패티 드라이브 아이온과 차임이 병합된 형태. 네, 한번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 송지아입니다. 네, 폭설을 뚫고 달려오신 지아양. 네. 아, 개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녹한 날이 진짜 추운 날이에요. 네. 와, 아주 한파 기승한다는 그 절정에 달려있는 그 날인데. 네. 낮에도 영하 한 10도 되는 것 같아요. 15도. 아, 맞아요. 영하 네, 10도 정도 맞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이 1월 12일이고요. 와, 진짜 추웠어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요. 버스 타고 왔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를 들어서자마자 광주에서 버스 갑자기 급정거를 급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났다 사고 났다 밀린다 했는데 버스는 안 닫고 그 앞에 25중추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아이고, 네, 아무튼 힘든 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네. 그래도 항상 하는 일이기에 네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볼 기어는요 패티 드라이브입니다. 얘가요 정말 골 때리는 아이입니다. 우리 저번에 했던 아이온하고 바로 전전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온하고 차임. 이 두 가지 이펙터 우리가 다 한 건데 그걸 섞어놨어. 야, 이 두 개를 그럼 우리 할 필요가 없었나? 이걸 보여주면 됐었나? 뭐 이런 좀 상실감이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고. 네. 또 지아 양이 각종 그 채널로다. 네. 딴 외국에 있는 이펙트 뭐 시연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 참 뭐 좀 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리뷰를 하기 전에 다른 리뷰 영상들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고 오죠. 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쁜 거죠. 너무 예쁜 거죠. 아름답고 막. 이게 뭔가 했더니 모든 이펙터 소리에 이 본연의 소리가 아니라 다 발라놨더라고요. 그냥 리벌브 딜레이는 기본이고요. 기본으로 들어가고 네. 뭐 거기에 스튜디오 컴프레서 이런 것들까지 기본이고요. 그 다 만들어진 소리, 그러니까 네. 물론 얘 소리가 주가 되겠죠. 이 소리를. 그렇지만. 그렇지만 듣기 좋은 게 그게 답인 건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본연의, 자괴감에 빠집니다. 네, 본연의 소리를 들려주는 게 더 네.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절대 뭐 다른 이펙터 연결하기 귀찮거나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바르려면 충분히 바를 수 있습니다. 많아요 여기. 딱 이 본연의 소리와 앰프 소리를 여러분들께 귀로 들려드리도록 노력하는 버즈비 TV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반으로 잘라졌다고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네. 안에 그 판도 보면요. 안에 유닛들이 각기 다른 판으로 되어 있어요. 예. 네. 아, 그냥 두 개구나, 그냥. 예, 네, 두 개. 그냥 두 개 이펙터를 모아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같이 병행해서 사용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보시면요. 우선 사운드 들어볼게요. 얘가 차임이겠죠? 네. 자, 노브 레벨하고 드라이브 톤 그리고 부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글 스위치 로우 컷과 그리고 여기 클리핑 토글 스위치가 있고요. 자, 이것만 보실게요. 레벨은 이 정도면 뭐. 네. 그리고 톤을 만져볼게요.
넣어주고 빼주고 예, 그런 느낌. 강조되거나 네. 그렇지 않거나. 그리고 이 드라이브 지금 맥스로 하는데 여기는 손맛을 좀 더 강조하게 되는 그런 드라이브 이게 요 양입니다. 네. 네. 어 좋다 이거. 그렇죠. 좀 더 가면은 좀 더 드라이브 감을 살리고요. 고급스러워요. 그렇죠. 네. 뭔가 딱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부스트는요. 솔직히 부스트라고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부스팅이 되진 않아요. 네. 살짝 레벨업 되는 네. 그런 느낌. 역가면에서는 그렇게 부스트 역할을 네. 발휘하진 않는 네. 것 같고요. 네. 아, 이 정도로 보고요. 아이언 소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브감. 여기에 지금 이 로우 컷이라고 있어요. 네. 로우 컷을 해보세요. 해보죠. 컷이 한 어. 이만큼은 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도 클리핑 채널이 있죠. 네. 클릭 스위치가. 네. 이게 맥시멈이고요. 이게 뭐 중간 단계고요. 그다음에는 좀 줄어들고요. 그렇죠? 이 A급 드라이브를 왜 두 개를 합쳐놨을까요? 좀 더 뭔가 부스팅 효과와 좀 파워, 그러니까 병행성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기본으로 요걸로 톤을 잡아놓고 네. 솔로 할 땐 뭐 더 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잡고. 이 얘를 먼저 기본으로 잡고 봐봐요. 얘로 잡고. 드라이브하면 더 주는 거죠. 오 좋다. 이렇게 하고 얘를 부스터 좀 더 오버 드라이브 느낌을 더. 굿. 네. 사운드는 우선요. 일반적인 저는 계속 이렇게 듀스톤적인 이렇게 성향이 있는 이펙터들은요 랩 듀스톤하고 되게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이것보다는 질감이 좀 더 자갈 질감이죠. 뭔가 그렇죠, 막 만든 질감인데 얘네 스튜디오급 질감이다. 뭔가 만들어진 사운드 메이킹이라고 해야 되나? 좀 드라이브감도 그렇고 원음에 발라져 있는 오버드라이브감 질감에다가 드라이브감을 더 먹었을 때 좀 더 만들어진 느낌이 좀 더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더 따뜻한 느낌이 네, 좀 들어요. 더 고급스러운데 더 고급스러워져요. 이렇게 드라이브감이 많으면 소리가 좀 이렇게 앙칼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고급스럽게 계속. 그리고 부스팅 효과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노이즈가 진짜 없다는 거 네, 들으시죠? 엄청 없어요. 엄청 노이즈가 그냥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냐 드라이브와 드라이브 아니면 오버드라이브와 드라이브 디스토션 이렇게 다 섞였을 때는 이거 하나의 페달에 다 담겨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병합이 되니까 어쨌든 노이즈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납땜 자체가 쓸데없는 그런 납땜의 부스럼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 굉장히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다 핸드메이드로 USA 핸드메이드라서 공을 들여서 했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 들여서 했다는 게 사운드로서 노이즈가 없는 거로서 딱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 잘 만들었어요? 되게 잘 만들었고 근데요 가격대가 그냥 웃죠. 63만 8천 원입니다. 기분 좋은 가격인데요. 네, 그 판매가는 79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버즈비에서는 63만 원대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냥 톤을 이것도 어떻게 톤으로 역가가 많이 있는 톤들이 아니잖아요. 양쪽 그렇죠. 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색깔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체에서 드라이브는 그냥 먹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내 드라이브야, 내 톤이야. 네. 어떤 기타에서 맞물리건 그건 그냥 패티 드라이브 소리잖아요. 네. 이 톤을 베이스로 하게 그냥 모든 음악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타 소리. 이게 기타인 거라고 생각을 거죠. 하시면 기타 소리. 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싼 기타 없나 여기? 진짜 스폰지밥 같은 기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물렸어도 얘가 워낙에 스튜디오 드라이브 감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좀 예쁘게 만들어 주고 시작하니까. 오, 그러니까 기타가 만약에 20만 원짜리야? 네. 그럼 얘가 63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한 80만 원대로 올려주는 거죠. 그렇죠. 기타의 그 상향선을 얘가 도와주는 사운드의 뭐, 상향성을. 그런 것도 되겠고 이제 부티크 앰프가 아니고. 그렇죠. 그냥 뭐 팬더 트윈 리볼브다. 네네. 게인도 없고. 그런데다가 그 팬더 트윈 리볼브 소리도 워낙 좋은데 네. 게인이 좀 필요하다 나는. 네. 그럴 땐 진짜 최상급 그 앰프 소리를 내줍니다. 그렇죠. 네, 따뜻한 오버드라이브가 진공관스러운 네. 그런 아날로그 감성이 네. 그냥 묻어있는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마샬로 마샬에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마샬이 크린이고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로우 컷 토글 스위치와 클리핑 이 토글 스위치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네. M하고 I가 있잖아요. 네. 얘는요. 이 모드는 지금 이 모드는요. 네. 외부의 이펙터 인서트 룸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아. 그러니까 이 모드로 하고 이쪽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에이. 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네 가지의 그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거기에 이 여기, 안쪽에 여기가 무프겠죠. 네. 네. 이펙트 인서트 네. 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커스텀 라우징 옵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M을 해놓으면 안 나잖아요. 안 나잖아요. 저희가 여기다 이거 좀 이게 떨어진 거죠. 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따로. 그리고 이 I로 하면요, 네. 그냥 이걸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인 이런 아날로그의 이펙터 전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내부의 라우팅을 쓰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이 또 뭐 판이 이런 식으로 아, 분리가 되어 있어요. 완전히 두 개구나. 완전히 분리가 두 개가 되어 네. 있으니까 그 사이에다 뭘 쓰시려면 여기다 그렇지. 쓰시고 그러면 외부에 네. 있는 이펙트 네. 효과를 여기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 그거 되게 신기하네요. 오, 좋네요. 아주. 오. 생각 잘한 것 같아요. 네. 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앰프 뒤에다가 딜레이 연결한 것처럼 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샌드리턴 느낌인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가격대가 약간 높아서 솔직히 헉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의 스튜디오급 사운드면은 여러분들 좀 많이 끌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잠깐만 바꿀까요? 험버커로? 사실. 네. 이게 얼마나 기타를 타고 또 기타를 안 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좀 확인 좀 예, 해보고 싶습니다. 자, 마샬로 갈까요? 그러시죠. 오호. 오. 너무 올드하잖아요. 가볼게요.
굿. 굿. 굿, 굿, 굿. 왜 이거 저 소리 안 나잖아. 저 끼어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노이즈요. 노이즈 없. 노이즈는 없어요, 어, 원래. 노이즈가. 예. 오. 기타를 타네요. 기타를 타네요. 어, 기타를 타네요. 타는데 어, 나쁜 네, 나쁘게 안 타요. 그러니까 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험버커나 뭐 싱글이나 관계없이 다 고급지게 소리를 이렇게 탁 해주네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얘네 싱글에 더 잘 어울린다. 그렇죠. 네, 뭐 그런 느낌이 좀 편해. 있긴 네. 하네요. 네. 네. 모든 드라이브가 다 싱글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자, 우리 팬더의 잠깐. 예쁘네요, 소리. 굿. 네. 자, 여기에 알려드리지 않은 노브 하나만 알려드리고 저희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믹스라고 있어요. 예. 보통 우리 차임을 예. 차임을 어, 토대로 해서요 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요 차임과 이 아이온에 대한 믹스의 양을 아~ 여기에서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아이온, 많이 가고요. 아이온. 이쪽으로 하면은 두 개 다 믹스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 차임의 사운드를 좀 더 어, 본연의 사운드로 베이스로 깔고 어,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근데 워낙 예, 차임도 드라이브였고 그러니까 얘는 거의 부스터 역할 뭔가 솔로잉에 예. 좀 더 적합하고 좀 리드 기타의 그런 느낌의 어, 좀 사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사실 이렇게 보면은 부스터 이펙터가 따로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앰프 헤드 비싼 거 안 사도 되는 거고 예. 따로 뭐 컴프레서나 이런 것들 뭐 노이즈 뭐, 게이트 안 사도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옛날에 다 잡아주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이 참 되게 좋으면서도 그러니까 고퀄이라는 게 딱 예. 사운드로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예. 딱 사운드가 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네요. 아 되게 좋네요. 네. 자. 돈값하네. 돈값하네. 좀, 예, 좀 비싸긴 비싼데 네네. 그래도 이렇게 고급스러우면 괜찮아요. 네. 예.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어, 시청자 한 줄평이고요. 어, 385 오버드라이브 그 왈로스 오디오에서 어허. 나왔던 거고요. 자, 윈스턴 저질님, 어, 진짜 굉장히 댓글에 전문적인 말씀 굉장히 많이 써주세요. 댓글이 고퀄이에요. 네, 진짜 댓글이 고퀄이에요. 이게 많은 정보들 항상 이렇게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번 거에는 어 윈스턴 저질님 왈로스 오디오 네 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평으로 안정적인 퍼즈 질감을 가진 이펙터라고 오. 되게 무난하게 써주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써주셔가지고요 네. 되게 감사한 의미로 선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뭐 요 생긴 대로 드리겠습니다. 차임 드라이브 아이언 부스트. 이야 그렇지. 네. 드라이브 렉 페달로 페달로 진화하다. 와 드라이브 렉뿐만 아니라 그냥 네. 헤드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와 멀티플렉스 뭐 이런 느낌이죠.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 별점 주시죠. 어 케이크 와인 몇 대? 몇? 7.0. 오 7.0. 오케이. 오, 네. 이번에 또 싱코가 맞아. 팔 쓰다가. 어. 팔은 조금 네. 한 40만 원대였으면 팔을 어 그러니까요. 이게 가격대가 네. 아무래도 약간 걸렸습니다. 네. 70만 원에 육박하는 거는 좀 아니 원래 판매가가 79만 원이래잖아요. 거의 80만 원인데 네. 자 오늘 어, 패티 존 드라이브 패티 드라이브의 아이온과 차임 섞어놓은 그런 듀스톤 그런 드라이브를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또 워낙에 사운드가 스튜디오급이라 가지고 네 좀 놀란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가격에도 한 번 더 놀랐지만 네. 이거는 어쨌든 간에 고급스럽네. 그쵸. 고급적인 네. 사운드를 만들기 위한 네. 뭔가 하나의 어, 가격 뭐 그렇겠죠 뭐. 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패티존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안녕.